얼마나 스페셜한 대우를 받는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게 됐어요. 여행 준비할 때부터 필요한 거 없으신지 또 어떻게 여행 일정을 안내해 주시고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전화로 계속 안내 받았어요. 되게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이 이런 방에서 처음 잡았잖아요. 와, 눈이 다 휘둥그레졌고요. 안에 제트스파까지 과일 바구니나 서비스 품목을 보면서 다들 감동이셨죠.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의 크기, 저희 식구가 다섯 식구고 어머니 모시고 왔는데 6시서 한 방에 자도 괜찮을 만한 크기였는데 방도 두 개나 주셨고 또 월풀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TV에서만 보고 펜션에 가야 경험했는데 리조트 안에 또 있었고 매일 밤 월풀에서 놀았거든요. 저 이번에 시어머님하고 형님들 두 분하고 파트너 세 분 같이 오셨거든요. 근데 준비해 주신 룸이나 아니면은 뭐 탑텐에 대해서 어떤 뭐 과일 바구니, 와인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요. 대접받는 느낌.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이랑 저희들이 하루 일찍 왔잖아요. 그러니까 먼저 조용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예, 저는 스텝진이나 회사진에서 준비한 뭐 과일 바구니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에 누릴 게 좋아요. 제주도 프로모션 무조건 다시 한번 2차 프로모션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. 저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 또 이렇게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어떤 노력에 대한 그런 거를 보상해 주는 되게 감동이었고요. 저에게는 진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. 그 전에 다른 탑10 분들이 누리는 거를 그냥 어설프게 영상에서 좀 간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. 그냥 좋겠다 이 정도였거든요. 이번에 한번 누려보고는 정말 동기부여가 됐어요. 꼭 오면은 탑10으로 오고 싶어요.